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주요 대학들이 특성화학과에 대한 개설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6학년도 주요 대학의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학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특성화학과를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건국대를 좀 볼게요. 건국대는 학과 이름을 좀 바꾸면서 새롭게 신설된 특성화학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는 동물생명공학과를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로 바꿔서 올해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동물복제라든지 바이오장기 등을 비롯해서 줄기세포 관련 교과목이 신설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6학년도 건국대 수시 모집에서 KU 자기추천 전형을 통해서 6명,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8명, KU 교과 우수 전형을 통해서 3명, 그리고 KU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서 4명 등 총 2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 국방부와 함께해서 졸업 후에 혜택을 주는 그런 특성화학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딘가요? 네,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죠.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는 엘리트 사이버보안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1년 국방부와 함께 만든 채용조건형 예약학과입니다. 입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과 졸업 후 장교로 전원이 임관을 하고요. 사이버사령부의 근무를 보장해주고 또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킹 대회에도 또 참가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요. 올해 수시 모집에서 과학인재 전형을 통해서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성화학과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또 인기가 높잖아요. 네. 국내 대기업과 함께해서 혜택을 주는 대학도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개의 대학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개설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개설을 된 학과로 취업이 졸업한 뒤에는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과목 개설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총 26명을 선발하고요. 또 논술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1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삼성그룹과 산학협력으로 지난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를 신설했는데요. 4년간 장학금 전액을 비롯해서 학업 우수자에게는 월 학업 장려금을 약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논술 우수 전형과 또 과학 인재 전형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들을 좀 생각해서 이런 특성화학과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의 합격 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